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탑 가요쇼 여러분 함께 만나고 계십니다. 다음은요 유쾌한 가수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. 울산 고래아의 주인공입니다. 채림 씨 소개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무대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 기분 좋은 분, 에너지 넘치는 분 같아요. 저도 절로 웃음이 나는 것 같은데 채림 씨 원래 이렇게 잘 웃으시죠? 잘 웃으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보니까 건강해 보여요. 건강하죠. 저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팝스 오케스트라 물 한 모금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예, 좀 드시고 조금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드릴게요. 너무 이렇게, 네, 이렇게 물도 드시고. 이게 채림 씨 노래 중에서 제가 잠깐 가사를 좀 적어봤는데 이렇게 예쁜 고래야 울산 고래야 거기에다가 세상으로 지친 우리에게 예, 다가와줘 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. 아, 정말 이 가사들이 정말 가슴속에 머릿속에 쏙쏙 박히는 노래였어요. 그리고 이 메들리가 울산 고래야 이거 하고 예, 예쁜 고래야 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.
네. 이게 우리 울산이 이 생태 도시이고 문화 도시면서 고래 도시인 거 알고 계시죠? 예, 5월 달에 또 고래 축제를 했었는데 예, 많은 분들이 울산 찾아주시면은 정말 이 고래 관광을 또 많이들 하시거든요. 다시 한번 더 우리 울산이 고래 도시로 더 크게 거듭나서 이 뭐 세계적으로도 우리 울산에 뭐 고래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이게 뭐 관광 도시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유쾌한 분 우리 채림 씨의 두 번째 곡을 이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곡은요 안개비입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안개비가 오늘 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요.